이시무진의 보살 즉종좌기.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편단 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 향불, 이작 시연,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다. 세존,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 이하 인연 명 관세음.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불고 무진의 보살.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남자여. 야규 무량 백천만억 중생. 만일 무한하고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 온갖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문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칭명 관세음 보살, 수시로 명호를 염송한다면 즉시 관기음성, 관세음 보살은 곧 그 소리를 듣고 개득해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야규지시 관세음 보살 명자. 관세음 보살 명호를 늘 염송하는 이는 서립대화 화불능소,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유시보살 위신벽고, 이것은 보살의 위신력 덕분이니라. 야귀 대수 소표, 큰 물에 떠내려가도 칭기 명호, 그 이름을 부르면 즉득 천처,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야규 백천만억 중생, 혹 백천만억 중생이 위구, 금은, 유리, 거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보, 금, 은, 유리, 거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물을 구하려 입어대해 바다로 갔을 때 가사 흑풍 취기 선방, 설사 폭풍이 불어와 표타 나찰 귀국,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기중 야규 내지 1인,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칭 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가 있다면 시제인 등 개득해탈 나찰 진안,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시인연 명관세음, 이러한 인연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약부유인 임당피해,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칭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피소집도장 심단단괴 이득해탈, 악한의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끊어져 벗어나리라. 약 삼천 대천 국토 만중 야차 나찰, 만일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용내 뇌인, 사람을 괴롭히려 하다가도 문기칭 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면 시제 악귀 상 불능 이약 안시지 황부가해, 악귀들은 해하지 못하느니라. 설부유인 야규제 양무제,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추계 가쇠 검계 기신, 수갑과 고랑과 사슬이 그의 몸을 속박하였을 때 칭 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계실단괴 즉득해탈,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 벗어나리라. 약 삼천 대천 국토 만중 원적, 만일 삼천 대천 세계에 도적이 가득한데 유일상주 장제상인 제지중보 경과험로, 상인들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기중일인 작시창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재선남자 물득공포,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여등응당 일심관세음보살 명호,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라. 시보살 능히 무에 시어 중생. 관세음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여등약칭 명자 어차원적 당득해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도적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리라. 상인 문구발성 언나무 관세음보살. 상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칭기명고 즉득해탈. 그 이름을 염송한 이유로 어려움에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은 위대하고 거대하며 대단하다. 다음으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을 좋아하는데 음욕적인 삶을 바꾸고 절제하고자 할 때 공경심을 다해 수시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곧 음욕이 수그러들 것이다. 음욕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며 다른 여자를 만나길래 열심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며 빌었더니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외도를 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사회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수시로 염송하면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원만해진다. 여러분도 수시로 염송하세요. 아내가 수시로 염송하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이 수시로 염송하면 아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이중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중보험을 들어두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감흥하셨나 봅니다. 시적인 표현이 술술 나오는군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가리켜 진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해, 쉽게 화를 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또는 진한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격해지는 사람이죠. 간에 화가 많은 겁니다. 공경심을 담아 수시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면 점점 화를 내는 성질로부터 멀어져 온화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수시로 염송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도 덜 입힙니다. 화를 내서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으면 평소에 그냥 하는 말도 곱게 안 나가고 특히 거북한 말들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수시로 염불하는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덜 줍니다. 염송은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미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공경심을 담아 수시로 염송하면 우미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원에서 비롯된 큰 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과 같은 위력과 실력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인연이 닿은 중생들은 수시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무진의,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하살 위신지력.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은 외외여시, 위대하고 거대하며 대단하느니라. 야규 중생 다어 음욕. 음욕을 좋아하는 중생이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 공경심을 다해 수시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변득이욕, 곧 음욕이 수그러들 것이고 약다진해, 화가 많은 중생이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공경심을 다해 수시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변득 이진, 화가 줄어들 것이고 약 다우치, 어리석고 우매한 중생이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 공경심을 다해 수시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변득 이치, 어리석음에서 멀어지게 되느니라. 무진의,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유여시 등 대위신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큰 위엄과 실력이 있어 다소 유익, 이익되게 하는 바 많으니 시고 중생 상응 신념,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불보살님은 왜 천수천안일까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시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여성이 아들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딸만 줄줄이 넷, 일곱씩 낳기도 하죠. 그래도 신기하게 아들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공경과 정성으로 공양하십시오. 방금 말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번엔 염송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께 공경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예불을 드리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복도 있고 지혜도 있는 자식이라면 장래에 반드시 부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복덕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부귀해져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 부귀한 인물이 됩니다. 복덕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끝장나거나 재물이 끝장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재물을 잃던가 목숨을 잃습니다. 복덕이 있는 사람에게 부귀가 찾아오면 부귀를 잘 감당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들뿐이라서 귀여운 딸도 낳고 싶어합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현숙한 딸을 낳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하고 예불하면 단아한 용모, 인품, 덕성을 두루 갖춘 모두의 사랑을 받는 어여쁜 딸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각진. 예전 싱가포르의 어느 회원분이 생각납니다.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라 딸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 빌고 또 빌었죠. 다시 아이를 임신했는데 한 번에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과 딸 둘을 얻어서 마침내 소원 성취를 하셨죠. 일거양득이네요. 한 방에 둘을 얻었군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둘이 같이 크니 고생도 덜하고요. 세 번의 출산에 자녀가 넷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위엄, 덕망, 실력이 이렇게 크고 강합니다. 이제 왜 관세음 보살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염송하고 공양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음식이나 옷을 공양하거나 심지어 좌선이나 수행할 때 쓰는 침상과 의자, 약재를 공양하면 공덕이 쌓일까요? 공덕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공덕이 쌓입니다. 만약 이렇게 공양한다면 공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대한 공덕과 복덕을 받습니다. 다른 것을 청하면 보살님이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보살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마땅히 얻어야 할 성취와 보호를 얻도록 해주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관장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일이 세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보살님은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몇 가지 큰 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치의 핵심은 관세음 보살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다면 관세음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규 여인 서륙 구남.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해 예배 공양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에게 예불하고 공양하면 변생 복덕 지혜 진함.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서륙 구녀. 딸을 낳기 원하면 변생 단정 유상 지녀.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이고 숙식 덕본 전생의 덕으로 중인 애경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딸을 낳으리라. 무진의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유여시려.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으므로 야규 중생 공경 예배 관세음보살.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부 당연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시고 중생 개응수지 관세음보살 명호. 그러므로 중생들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닐 것이니라. 무진의 무진의여 야규인 수지 62억 항하사 보살 명자. 어떤 사람이 62억 개의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부진형 공양 음식 의복 와구 의약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어여 이운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선 남자 선여인 공덕 다부.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아니하겠느냐. 무진의연 무진의 보살이 말하였다. 심다 세존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우리 법사 스승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재난에 부딪혔을 때 관세음 보살님께 빌면 그 목소리를 듣고 구제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걸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보살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경전에서 말하는 보살님과 우리가 이해하는 보살님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보살님은 즉 그 당시에 존재한 보살님은 일찍이 부처님의 마음을 얻고 부처님의 모든 법력과 지혜를 얻은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존재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도리천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육도의 두 번째 층, 육계천에 이르면 그 수명이 수천만 년에 달합니다. 육계천 최고층에서의 수명은 무려 3억 년에 이릅니다. 수명이 무려 3억 년이죠. 보살님은 이미 성불과 성취를 이루셨거나 이미 여러 차례 성불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덕이 깊은 보살님은 더 이상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살님의 수명과 지혜는 이미 한없이 무량한 상태입니다. 보살님은 일찍이 자비로운 원을 세우셨기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들은 지구를 찾아와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보살님의 존재 형태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우선 사람의 형태로 돌아오십니다. 가령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어떤 사람이 발심하고 발언하여 깨달음과 자비의 큰 이치를 구했다고 합시다. 깨달음과 자비의 큰 이치를 구했습니다. 깨달음의 상태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비 역시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 또한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두고 상구불이라고 합니다. 또는 상구불도, 하와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 즉 불도를 구하는 사람의 상태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 법력, 신통력 등 모든 것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휴일도 없이 일을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소방서나 병원도 있고 도시관리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죠. 명절이든 휴일이든 갑자기 응급실을 찾아도 항상 의사가 대기 중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들도 명절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곳에는 늘 직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보살님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쉬지 않습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보살님입니다. 두 분은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원이 있다면 여러분도 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도를 구하는 까닭이 무수한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이론과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보살은 이렇습니다. 단지 하나의 대상을 구제한 것을 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널리 온 천하를 두루 구제하여 해치지 않는 것이 도리가 있는 사람이다. 법구경 봉지품 15장.